구에서 안재현 부부가 파경을 맞은 가운데 안재현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방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안재현이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절친한 사이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자 이를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안재현을 대리해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 신고한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 사건의 파일 자료를 다른 이혼 사건에 이용하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방 변호사는 앞서 지난 3월 정준영의 휴대폰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아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하면서 스타 변호사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에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후에 검찰로 넘어가 재판에서 주요 법정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구에서 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 보도자료에 안재현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해명한 내용의 증거로 첨부되면서 권익위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 대리 업무를 통해 취득했던 자료를 이와는 별개의 사건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다가 아직까지 관련 선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측에 이미 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변호사 징계 권한은 변협에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이상 이를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하면 변협에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에서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공익 제보자를 위한 것이지 이를 대리 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이와의 별개의 사건의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그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방 변호사가 안재현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자신의 영리 업무를 위해 이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법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사건화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 변호사 측은 16일 오전까지 추가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인데요. 선례로 남을 만큼 방 변호사의 실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케이스타 뉴스 안지선입니다.